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6개 과제에서 올해 12개 과제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400여 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해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총 12개 과제를 지난해 12월 선정했습니다. 2019년도 시범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는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4월 1일, 2일 양일간 착수 보고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 인증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 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탄소 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거래 서비스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블록체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노명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서비스 지원 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본격적인 활용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시범 사업 추진으로 기존 ICT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 기술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